Thank you.
오늘 사경은 38쪽 중간에 두 번 제3천법 사례부리 부처님께 법을 3번 청하는데 3번 청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당신이 깨달으신 지극히 높고 높은 그야말로 무상심심인여법은 참으로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아무리 설명한다고 하지만 그 설명이 부처님 성에 차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설명은 어디까지나 말이지 진리 당체는 아니잖아요. 사과 우리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설명은 어디까지나 설명이 사과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도 그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닥도 무수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결코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 철법이라고 하는 또 경전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증득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증득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딱 계합이 돼야 됩니다. 계합한다, 증득한다, 깨닫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표현을 하려면 사랑 아무리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라는 건 말이 그것이지 어디 그 말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가슴이 뜨거운다든지 뭐 눈물이 흥난다든지 그와 같이 진리를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은 교하죠. 오히려 이런 것은 뭐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지만은 감정도 심지어 쉽게 표현이 안 되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깨달음의 경지야 그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당신의 참 깨달으신 온유한 이치를 혼자 스스로 찬탄하다가 자기는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립을 그 지혜에 대해진 사립들이 문득 부처님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한번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고 부처님 말이 그만두자 하게 되고 또 청하고 그만두자 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여덟 번째 제3지 그만두자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사립이 제3청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그냥 경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우리가 뭐 크게 공도 많이 들이지도 않고 크게 알려고도 마음만 쓰고 그냥 적당하게 심심내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참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면은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부처님은 그만두겠다 하고 사립은 설해 주십시오 하고 또 그만두겠다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형식은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백천만급 난조죠. 백천만급이 지나도 인연 없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인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명을 듣는데 불구하지 사실 그것을 마음에 딱 개합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지는 이게 참 대단한 경지구나. 이렇게 일단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청한 내용인데, 이시 사리불이,
중대구름 하사대 세종아, 유원설지 하시면 유원설지 하시면 군차회 중에, 그 아들 비 백천만을 번체세 이정 종불 구하오니, 여 차인 등은 필령경신하고 장차하여 사부의 자리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설명해서 같이 읽읍시다. 이시사리 우리 중백부는 하사대 세부나 유언설지하시며 유언설지하소서 금차대중에 여하금비 백천만원 세세이정 동굴수와의 여차인들은 필령경신하고 그때 사리우리 중백분 거듭 부처님께 고해 말씀하사대 사리우리 그야말로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가는 제자입니다. 스스로 그랬죠. 나는 부처님의 제일 가는 제자로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 이 불장자 고역에 금방 부처님이 장자다 말이야. 이런 그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자리고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그런 자리고리 거듭 부처님께 이제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유언설지하시며 오직 원하오는 설립이시죠. 유언설지하소서 오직 원하오는 설립이시죠. 금차회중에 지금 우리 이 법회,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 법회 가운데, 이 아등 비, 이 빗자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의 빗자예요. 인도의 빗자가 아니고, 이 아등 비, 우리와 나와 같은 등의 무리들, 나하고 비슷한 무리들이 백천만명이라 된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부처님 제자들도 물론 숫자가 만들되니와 법화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지금 우리도 이 숫자에 포함됩니다. 백천만억이라고 하는. 왜냐? 이건 법화경하고 인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그때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은 뭐 어느 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접하는 이 시간을 어느 때라고 하는데 일시할 때 그와 같이 우리들 백천만으로 가면은 정말 우리 지금 부처님 생전 당시 2700년 전 그 제자들로부터 그동안 쭉법화경을 접해왔던 많은 불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우리들까지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백천만원 세세 이정 동굴 수하라 세세 동안 세세 선생의 이미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동굴 부처님으로부터 수화 교화를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화경 이렇게 놓고 또 환경을 놓고 이렇게 최고의 경제 불교 안에서 최고의 경제라고 하는 이런 법화경을 또 이렇게 낱낱이 글자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이제 한자 한자 쓰고 또 집에 가서 또 쓰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세생생에 인연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절에 뭐 무슨 행사 있다 하면 우르르 모여가지고 가고 뭐 기도 입자다 뭐 태양이다 하면 또 뭐 인사민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물론, 하는 그런 인연도 소중하지만, 그런 인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요건 정말 부처님을 가르친 중에서 알짜배기만 우리가 공부하고, 그 알짜배기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라,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세세생생에 이미 일찍이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았다. 교화를 우리가 받는 인연도, 심도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강도가 여러 가지고.
여차인들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필령 신경이다. 반드시 능히 공경하고 경지에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설에 달라 이 말이요. 유언설지 하시냐 유언설지 하셔서 그래요. 우리 대중들은 다 들을만 하라 이 말이요. 왜냐 부처님들로부터 옛날부터 우리가 교화를 받아왔고 인연도 깊고 또 소견도 피었고 그래서 부처님 깨달으신 그 도리를 뭐 아무리 어렵다 한들 우리가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장야, 어마야, 장야, 길고 긴 밤. 이건 이제 뭐 낮과 밤의 문제가 아니라 길고 긴 인생의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니까 캄캄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인생 사이에서 안온하다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고 그 가르침을 이해함으로 해서 인생을 길고 긴 밤에 지혜를 얻어서 그래도 그냥 편안하다 해서 가서 유익하리다. 많이 유익한 바가 될 것입니다. 능력이 유익할 바가 된다. 법화경을 설해 주시면 우리가 참 인생, 길목인 인생 자리에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일 욕분성 차이, 이설 개헌, 그거 세 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24일 욕분성 차이라서 이설 개헌입니다. 요건 이제, 늘 있듯이, 그때 사리 우리 욕중선 차이였다. 이 뜻을, 차이를 거듭, 중선, 거듭 펴려고, 펴려고, 이설계의 개성을 설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화경은 참 경전으로서 잘 짜여진 경전이라, 산문이 있고, 시가 있고, 산문이 있고, 시가 있고, 그런 그 형식을 어떤 경전보다도 구색을 잘 갖춘 경전이야.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또 시형식을 통해서 부처님께 노래로 한 번 더 청합니다. 그것도 이제 청하는 거죠. 참 형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쓰겠습니다. 이시사리부터 이설계원까지 이시사리부리 조금선 좋은 곳으로는 좋은
변수 비율. 好，所以，所以，我们理解了，是吧？
그다음 한 줄 같이 읽겠습니다. 무상 양로 존이시여 세세 제거 하소서 아리 주를 장담하니 무서운 무대를 설하소서 무상 양족전이시여 그랬습니다. 무상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최고로 높으신 무상이란 말은 그거예요. 가장 높으신 양족전이시여 두 가지가 만족한 어른이시여 양족전 부처님을 피불 양족전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다? 복덕과 지혜다 그렇습니다. 복덕과 지혜. 복덕 있는 사람, 꼭 지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설사 남북에는 복이 없어 보여도 자신은 아주 넉넉하게 편안하게 잘 삽니다. 지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선이죠. 그래, 복덕과 지혜가 두 가지가 필요하신 이시여.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무언설 제1법 하소서 우리컨대 찾아주십시오. 무언설 제1법. 이 세상에서 법은 많아요. 불교 안에서도 뭐 소성법이 있고, 인천인과법이 있고, 대승법이 있고, 보살법이 있고, 성문법이, 영각법이 있고, 별의별 법이 팔만장경이 전부 이제 부처님법인데, 그 중에서 제1법. 법학인이 도시. 그게 제1법입니다. 법 중에는 제일 많은 법을 찾아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건 이제, 우리의 이제 평생 과제지만, 사실은 제1법을 인연을 뵙고 있습니다. 제1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법, 제일 높은 법, 제일 훌륭한 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제1법 하셨어. 아유, 우리 장자원. 나는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뭐 사비부리 참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뭐, 가족도 있고, 아람도 있고, 뭐, 비슷한 제자들이 많은데, 아마, 그 당시 그 분위기가,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그 분위기가,
사탄을 공인하는, 또 부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장자였나봐요. 장자 역할을 했나봐.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무슨 군대에서 봤어. 오직 군대에서 살아심을 드리고서 진짜,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오직 군대에서 살아심을 드리고서 뭐, 앞에서 3문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개성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3문에 없었던 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뜻은 훌륭한 법, 제일한 법을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겠습니다. 무상양교법 하시오. 무상양교법 우리는 뭐, 앞으로 쓸게 많죠. 두 가지 뿐만이 아니지. 세상에 사는 점, 사회도 잘 봤으면 좋고, 면회도 잘 봤으면 좋고, 돈도 많았으면 좋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고, 지혜를 공부하는 그 지혜와 학습 그런 면접에서 다양한 것들에 좋은 교육을 주고 교단지에 참석하는 것도 좋고, 돈 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법은 뭐다? 파경파경 하는 거다. 아, 이단지 우리 모두 부처님 단지에, 이거는 이제, 사리부리 대표로, 이렇게 이제, 사리부리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법파경 공부하는 사람은 전 부처님 단지입니다. 부처님 단지가 아니면은, 법화경 공부할 사이가 없어요. 그럼 법화경 공부의 인연을 어떻게 맺든, 그 인연이 어떻게 맺든 간에 법화경하고 인연 맺어서 이렇게 한다 한다, 쓰는 것은, 이건 바로 부처님의 장자예요. 부처님의 장자가 되는 데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또 순서 구별도 없어요. 노소 구별도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여자인데 무슨 남자, 무슨, 그런, 순서만 말씀하시면, 천만에 말씀하시면. 아무리 뭐, 남자라 하더라도, 법화경하고 인연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남자가 아닙니다. 그 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에 의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장자다고 어디 가서 당당히 사람한테, 누구 장자냐고. 부처님 장자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부대를 봤습니다. 여섯 부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에 무관 능력신 차원입니다. 우리 형제에 시의 무량부, 이 법에 한량 없는 개념들이, 법화경을 설하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법화경을 관련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이 법에 한량 없는 개념, 그러니까 한량 없는 개념이죠. 지금 우리까지 다 포함됐다. 능경신 차고, 아니다. 아니, 이 법을, 이 법화의 법을 공정하고 믿겠습니다. 우리 경세세 부처님은 이 세세 교화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이들을 교화했을 때, 가르쳐 쳤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이건 이제 무량군이나, 그 앞에서 있었던 시의 무량군인데, 우리 모두를, 이 말이야. 이와 같은 이들, 한량 없는 계시들을 과거 생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우리까지 학포함해서 교화했었다. 부처님은. 그래서 개인 일심 합당하여 그러므로 모두들 일심으로 합당하고 한 마음으로 합당하고. 일심 합당이란 말이야. 이거 합당에 딱 떨어지는 소리인데, 합당한 거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합한 것을 합당이라고 그러죠. 합할합자, 손바닥자, 합자. 아, 이게 합당인데, 이건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은, 몸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절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신들 중에, 그 수란 신들 이렇게 보면은, 이 합당이 가슴을 붙지를 않고, 이렇게 떨어져요. 어떤 분은 아예 이제 밑으로, 밑으로 거의 이렇게 쳐지게 전하는, 그렇게 합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합당하는 자세, 동작, 그 각도,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눈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은 다시 가슴에 닿아야 그리고 딱 올라붙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바라에 가면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바라에 가면. 바라에 가면 합당하는 거 항상 이렇게. 그분은 워낙 신심지극하니까 합당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이유가 될 건 아니다. 그렇게, 아,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하는 게 참 보이죠. 근데 백자들을 보면 이 밑에 내가 백분이 있는 겁니다. 틀림 없어. 합당 그렇게 하는 건 해도, 내 상대 중에 그렇게 합당하는 사람들은 사람 거수에. 합당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심 합당이었다. 몸과 마음과 우리 정신이 모두 나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집중했을 때 그게 진짜 합당이다. 그게 일심 합당. 그러니까 언제나 가슴을 달리게 붙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이렇게 향해야 보기 좋아요. 여기서 불상 합당하는 불상이 있거든요. 방생보살 상을 보면 꼭 그 합당하는 방생보살인데 그건 너무 많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출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슴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밑으로 더 이렇게 향하는 사람도 있고, 훨씬,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심 합장은 아주 표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라에 가면 오지 않고, 이렇게, 광인보리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데, 그 마치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부처님입니다. 일심합자 하야, 욕청수 불허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불허를 청수, 들어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청수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들어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부처님 말씀. 그런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Thank you.